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전 시간에 이어지시겠지만 바로 전 시간에는 그 중개사무소 이전 여기까지 하셨죠. 이제 분사무소 설치할게요. 자, 분사무소 설치를 한다면 먼저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되겠죠. 자, A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그럼 A구에 법인이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고, 그럼 이제 우리 A구는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 정확하게는 이렇게 불러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자, 시작.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좋아요. 이렇게 부르고, 분사무소는 A구 안에는 둘 수가 없어요. 다른 개공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A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만약에 둘수 있다면 한 500개 둬버리죠. 그러면 이 지역을 한 회사가 다 점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아예 못 둔다. 그럼 다른 시군구에 둘수 있겠죠. 자, B구. B구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몇 개만? 한 개만. C구에도 하나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설치 신고한다. 자,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죠, 이거?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B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회사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자. 그럼 설치 신고하고, 그럼 여기서 신고필증을 주겠죠. 신고필증을 잠깐 구경 좀 해보시면, 어디 있냐면, 133쪽에 있는데, 뭐 신고필증 서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잠깐 구경 좀 해보자고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사진 붙이고, 아, 대표자 성명 들어가네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생일 챙겨주나 봐요. 그리고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이게 다 적히네요, 이게. 다 적히고. 매매대 시군구청장은 A구청장이 찍혀나와요. 아, 그렇구나. 신고필증에는 A구청장이 찍혀나오고, 이 신고필증을 B구에 걸고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신고필증을 보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구나, 어디가 등록관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고 B구로 이제 달려갈 텐데, 이 B구청장은 우리 동네 분사무소가 들어오는 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알려줘라. 그렇습니다. A구청장이 이렇게 통보해줘요. 지체 없이 통보. 이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설치 절차는 신고했다, 받았다, 통보. 주고받고 통보. 이렇게 외워요. 시작.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그럼 이제 128부터 시작합니다. 맨 위에부터. 자, 어떤 개공만, 법인인 개공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방금 읽었던 문장도 그대로 시험이 내요. 문장 그대로. 대통령령, 이런 말도 그냥 다 줘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했죠. 어떤 기준이란 것 뜨면 어디라고? 대통령령이라고. 그리고 앞에 이제 법인, 이걸 뭐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죠.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그래서 2번 읽어보시고. 자, 설치 요건. 당연히 설치 요건이라는 건 설치 신고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겠죠.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 총괄소는 없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는 안 되는 거. 이걸 제외한 시군구별로 두고 시, 군구별로 하나씩만 둘수 있다. 일개소 총괄할 수 없다. 그럼 이 제외한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기도 하겠어요? 제외한 이걸 포함한 이렇게 낸 적도 당연히 있지요. 있고요. 이어지는 문장도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함께 둘 수는 없다. 이렇게도 이미 출제된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게 책임자라고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밑줄이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우리 지역 농업협동조합 있죠.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중개사 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되게 잘 나옵니다.
3번 분사모서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 홍탁을 1억 이상 계속 추가해라 이거 추가해라. 이때 심화학습 중요해요. 심화학습. 자, 분사모서 설치 신고할 때는 지금 설치 요건에 보증 설정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보증 설정을 설치 신고 전에 미리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등록을 할 때는 저번에 우리 등록 절차 기억해 보면 자, 등록 신청했어요. 등록 관청은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주고 신청받고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해준다. 서면 통지 받으면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됐으면 등록을 한 거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 신고해요. 이 보증 설정은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 이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해. 그러면 등록 관청이 등록증을 주죠. 근데 분사모서를 둘 때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분사모서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줄 등록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꼭 외워요. 그 단원감도 나올 거예요. 자, 등록은 언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분사모서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한다. 그래서 밑에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자, 등록은 언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에 하는 거니까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등록은 세 칸이 시험에 다 잘 나와. 세 개 다 별표예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이러면 X.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라. 다 X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세 번째 칸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칸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될 서류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별표 딱 치고 비교해 보세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건 아니고 설치 신고할 때는 낸다. 부탁드립니다. 엄청 정제가 잘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건 다 하셨어요. 하셨으면 이제 신고해야죠. 동그라미 1번 설치 신고하고 싶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치 신고서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다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에 제출해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예제 들어있죠.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럼 틀리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주된 사무소 이거를 분사무소로만 바꾸면 이 문장이 틀린다 이거예요. 밑줄이. 부탁해요.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반가로 2번 안 돼도 되는 거, 3번 내야 되는 거 또 구분해야죠. 자,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왜? 그 설치 신고서에다가 내가 어디서 자격증을 받았는지 시도를 써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고. 네, 안 내. 얼마나 내분이 되고 싶어요, 이거. 아, 전지 복사해서 갖고 오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다음,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안 내. 다 안 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세 개 다 안 됐던 거예요.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다. 네. 자, 그럼 이제 내야 될 것. 그렇지.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느냐. 4번은 내야 되겠지. 밑줄이 중요하죠. 보증 설정 증명서리는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간다. 다음 세 번째는 사무소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제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기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는 내야 되겠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 계장에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서는 함께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도 별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X. 국토부 장관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다 틀립니다. 지자체 조례 이렇게 안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신고했고 서류도 냈고 돈도 냈고 그러면 이
처리 기간은 7일이라고 신고서 서식이 적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고서 서식이 그 132쪽에 있거든요. 132쪽에 맨 위에 보면 처리 기간 7일 적혀 있어요. 처리 기간 7일 들어가는 건 주로 어떤 거냐면 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그때예요. 그때는 정말로 사무소가 있는지를 현장 가서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오면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자, 그러면 이제 놓고 가라. 며칠 안에 불러다가 7일 안에 불러다가 자, 129쪽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문장이에요.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한 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거예요. 자격증,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자, 등록증은 등록관청 국토부령에 따라 등록증 교부. 여기는 등록관청 국토부령에 따라 신고필증 교부. 이 문장을 그대로 낸다고 시험해. 그대로. 이럴 때 자신 있게 오! 이렇게 풀줄 알아야 되는. 좋아요. 신고필증을 줬어. 그럼 6번. 6번에 1번. 신고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해라.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지체 없이 통보. 그 다음에 2번 협회 통보할 사항도 들어가죠.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증 교부, 뭐 신고 다 모으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걸 다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 협회 통보가 어디 있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또 알려드릴게요. 협회 통보하는 건 어디 있느냐? 잠깐만요. 저기 있네. 95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 거긴 찾아보시고.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받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0쪽에 저 위에 이제 재교부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표는 뭐냐면 아직은 이 표는 별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표는 왼쪽은 그 법인의 등록, 저 오른쪽은 분사무소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제출 서류도 있고, 제출 서류 비교해놨죠, 지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 거기 뺐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똑같죠.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이런 거다안 되잖아요. 그다음 수수료 똑같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 갑니다. 자, 분사무소를 C구로 이전해 봅시다. 그러면 역시 분사무소도 이전한 날부터 며칠 안에, 그렇죠. 10일 안에 신고하겠죠. 셋 중에 어디 가서, A, B, C, 어디가 신고해야 돼? 당연히 A구에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이전 후의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분사무소는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여기에 첫 번째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중개사무소 이전 공부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바뀐단 말이에요. 등록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 있었어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아무리 옮겨봐야 등록관청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설치신고와 이전신고 장소가 같은 거다. 이전신고할 때는 원래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이렇게 냈잖아요. 등록증 원본 내는데 이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아까 받았던 뭐? 그렇죠. 신고필증을 내야 되죠. 이번에 되게 치사하게 28회 시험에서 여기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내야 된다. X로 냈어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 되게 치사하죠. 신고필증 원본을 내고 여기 새로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신의 짐 싸고 이사 간다. 분사무소는 가벼워서 신발에 짐 싸고 이사 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등에 짐 싸고 이사 가고 신의 짐 싸고 이사 간다. 자, 그러면 신고필증 원본
그다음에 사무소 증명 서류. 저 밑에 이전 신고도 받고 밑에 주의도 어떻게 틀려나온지 넣어드렸고 밑에 제출 서류도 받고 당연히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은 안 내고 네. 그럼 3번 신고불증을 뭐 해라? 재교부해야죠. 재교부하는데 다만 이때도 신고불증을 관할 지역 안에서 이전했다면 그 신고불증을 수정해서 다시 줄 수도 있다.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다음에 4번. 자, 분사무소를 신고불증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시구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사무소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B구도 C구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A구는 여기다가는 이사 갔다, 여기다가는 이사 왔다라고 지체 없이 양쪽에 다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4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이전 전및 이전 후 소재지 시군구에게 통보해라. 지체 없이 양쪽 다 통보. 그럼 이것도 주고받고 통보 똑같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항상 세 단계. 주고받고 통보. 자, 설치 신고했어. 신고불증 받았어. 통보했어. 또 이전 신고했어. 신고불증 받았어. 지체 없이 통보.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의에 써 있는 말은 뭐냐면 자, 7번 보시죠.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땐 이전 후 관청에 신고했고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왜냐면 등록 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서류를 보냈단 말이에요. 서류 송부 요청이 있었다고.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장소와 이전 신고 장소가 같아요. 같아요. 서류는 항상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분사무소를 이전했더라도 서류 송부 과정은 있다 없다. 서류의 송부 과정은 없는 것이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가능은 해요. 이제 문제 내볼게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아직 나온 적은 없다고요. 자, 주고받고 통보. 자, 분사무소 공부했습니다. 132, 133은 참고하시고, 134. 이제 그 다음 단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는 제도로 갑시다. 지문으로 잘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동그라미 1번. 읽고만 가면 됩니다.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이한 제도죠. 중개사무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여러 개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인중개사 갑, 나는 공인중개사 을인데 사무소는 하나지만 너도 여기 등록하고 너도 여기 등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인데 너도 대표, 나도 대표. 이걸 법에서 허용하겠다. 사무소만 공동 쓰는 거지 각자 개공인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의무는 각자 지는 거예요. 자, 간판에 사무소 이름은 하나로 쓸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이름을 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따로따로, 인장 등록 따로따로, 액자 거는 것도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네가 휴업이라고 해서 나도 휴업인 건 아니야. 네가 업무정지라고 해서 나도 업무정지인 건 아니고 다 따로따로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사무소에 둘이 동시에 들어와도 되지만, 그러나 되지만 이미 네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갑이 이 사무소를 임차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중개업을 하는데 이후에 네가 들어오는 것도 돼요. 이렇게 등록해서 나도 개공이 될수 있더라 이거지. 그다음에 병은 이미 옆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공인데 이자가 이 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종별 제한은 없어요. 자, 나는 공인중개사고, 나는 부칙상 개공이고, 나는 법인이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떻게 섞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드렸죠. 법인인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5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저 밑에 공동사용 방법으로 갑니다. 자, 공동사용하는 방법은 뭘 했어요?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등록을 신청할 때또 이전 신고할 때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무소는 누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갑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해 있으니까. 그럼 현재 죄송합니다. 얘를 이름을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얘는 을이죠, 을. 자, 그럼 이제 을이 등록을 할 때, 병이 이전 신고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내가 내야 되는데, 즉, 을하고 병이 각자 자기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용권. 근데 소유 아니야. 둘 다. 임대차 아니야. 전세도 아니고, 사용대차도 아니고. 그래서 등, 다른 방법도 허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갑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아내라. 승낙서는 별도 양식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임차한 사무소를 네가 써도 돼 이렇게 승낙서를 써주는 거랍니다. 이걸로 제출하면 공무원은 오 사무소 같이 쓰시게 개공이 사무소 공동 사용하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공은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도 되고 두 번째는 사무소 이전 신고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제 시험이 두번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건물주의 승낙서 X, 임대인의 승낙서 X.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에 승낙서를 제출해라. 자, 양가로 3번. 이 제도를 허용했더니 개공들이 꼼수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밑에 있는 거 지금 4년 전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자, 여기는 개공입니다. 개공갑이고 이전은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사실상 중개보조원이 사장인 거예요. 같이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보조원이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도 보조원은 행정처분도 없잖아요. 아주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다이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A가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찾아요. 5분도 안 걸려. 뭐 이바닥 20년인데. 그런 다음에 갑이 을에게 승낙서를 써줘요. 그리고 을이 이 사무소로 등록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을하고 A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는 계속 돈을 벌게 되죠. 이 업무정지 유출남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갑 네가 뭘 받았다면? 업무정지 받았다면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를 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법이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더 편한, 더 쉬운 말은 이거죠. 업무정지 받은 개공 사무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것도 이걸 금지했고 또뭘 금지했냐면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다른 개공 병이 하고 있는 사무소에 이 갑이 업무정지를 받자 갑하고 A하고 같이 이렇게 이전에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이전에 가고 갑은 쉬고 그 A하고 병하고 붙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못하게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134조 맨 아래에 있는 그 음영 처리된 아닌 건 법조문이 있잖아요. 법조문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 오른쪽에 본문을 볼게요. 본문. 이 법조문을 제가 풀어서 쓴 거예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개공해 사무소 공동 사용 금지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 여기 등록하거나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고. 다음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내거든요. 다만,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영업정지 처분받기 전부터 이미 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개공은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게 둘이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업무정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중개업 해도 된다. 심학습. 이 업무정지를 휴업이라고 바꿔서 시험에 잘 내요. 자, 휴업 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 설치한 것도 있다. 다 가능하다고 문제 푸셔야 돼요. 업무정지 중에는 못 들어오지만 휴업 중인 사무소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 2번. 2번의 본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도 없다. 업무정지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업무정지를 받아버리면 다른 개공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정지 중에는
다른 개공 사무소로 이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업무 정지 중이라도 비어있는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4년 전에 만들어질 때 원래 업무 정지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했어. 업무 정지 중에 사무소 이전. 왜냐하면 업무 정지 중에는 중개업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직접 중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되는데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밑에 심학습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자, 그래서 이 단원을 마치죠. 마치고 이제 136페이지로 갑니다. 자, 분사무소 공부했고 되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것도 해봤고 자, 2절로 가는데 2절의 제목은 업무 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1번 겸업, 이게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겸업. 겸업이 이제 138쪽까지 쭉 걸쳐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138쪽을 먼저 보실까요? 138쪽에 보면은 한가운데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걸 제가 적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겸업을 공부한다. 자, 먼저 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에 있는 7가지 업무로 겸업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은 14조에 정해진 7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개업 할 수 있네, 또 다섯 개도 할 수 있네, 또 경공매 할 수 있고 이렇게 7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7가지로. 그런 다음에 이거 외에는 자, 그 밖에 업무는 할 수 있네, 없네? 없네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번에도 출제됐지만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일곱 개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어서 하세요, 또 가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칙상 개공 아저씨, 이 아저씨는 중개업은 하셔야지 다섯 개도 해도 되고 이것만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예쁜 색깔로 예쁜 색깔 펜으로 저처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 다섯 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색칠하면 돼요. 예쁜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경공매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 아저씨 빼고 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업무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개의 업무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섯 개의 업무의 성격을 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이다 아니다. 중개업은 아닌 거지. 중개업은 아닌 거지. 중개업 오른쪽에 따로 있으니까.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중개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 일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종이라는 얘기죠.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사실은 자유업이에요. 자유업.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이 다섯 개를 법인인 개공만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개공만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 그냥 자유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행히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중개보수도 적용하지 않는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순서는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또는 겸업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3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공은 14조에 정해진 7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 등록 후에는 그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다. 14조 업무는 중개업과 5개와 경고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걸 제외한다면 중개업과 다음에 쭉 열거된 업무에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라고 14조 1항에 정하고 있다.
그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할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에 쭉 절거된 7가지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법인이 개공의 형법을 하나씩 보자고 이제 첫 번째는 중개업을 할수 있다. 이거는 뭐 적고만 지나가면 되죠. 자, 두 번째. 그럼 2번부터 2번에서 6번까지가 5개인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6번까지가 뭐다? 5개다. 동그라미 2에서 6번까지가 5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 했고 동그라미 2.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수 있다. 자, 임대 관리 대행. 이거는 여러분, 내 건물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남의 건물을 관리할 때 임대 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 대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건물을 막 여러 개 사서 내가 직접 임대를 내고 하는 건 임대업이고, 임대업. 임대업이고,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건 임대 관리고. 예를 들어서 개공이 저 원룸 건물을 통째로 내가 맡았다. 왜? 집주인이 멀리 살길래. 그래서 통째로 내가 건물 관리를 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때 되면 안 밀리게 월세 잘 입금시켜주고, 받아서 입금시켜주고, 그리고 관리비 받아서 건물 전체 관리도 쭉 잘해주고 매월 임대료 수입액의 얼마씩 내가 고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2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져, 4개로. 4개로 쪼개집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또 주택의 임대 관리, 또 주택의 관리 대행. 이렇게 4개로 쪼개서 하나만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 관리, 관리 대행.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세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자, 법인인 개공에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낼거 아니에요. 이런 걸낼때 7가지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찾으면 되는 건데 생뚱맞은 걸 내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운송업, 뭐 사채업 이렇게 생뚱맞은 걸 내면 다 풀잖아요. 다 푸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장하고 비스무리하게 내요. 예를 들면 상업용 건축물 아니면 주택에 임대업 할수 있다. OX, X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관리업 할수 있다. X 이렇게 치사하게 내기도 있고 심지어 농업용 건축물이라고 낸 적도 있다. 농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관리대행 할수 있다. X. X라고 되어 있는 걸잘 찾아서 표시하거나 아니면 적으셔야 돼요.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틀리게 되니까. 제가 써드린 것들이 주로 틀리게 나오니까. 자,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 또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또 주택 임대 관리, 또 주택 관리 대행.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에 대하여, 또 개발에 관하여, 또 거래에 관하여 상담. 이런 걸 영어는 이제 컨설팅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동산에 당연히 이렇게 내겠지.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또 개발에 관한 상담, 또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하나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용 상담이라면 저 사람이 땅 주인인데 맨 땅이에요. 맨 땅.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팔면은 내가 돈이 될까? 상담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럼 개공은 이 공법 지식이 많아야 되겠네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도 봐야지. 또 뭐, 건폐율 용적률도 확인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이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질수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비 계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팔고, 또는 임대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걸 해주는 것이 바로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 정보 제공, 개발 상담. 또 투자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지. 문제를 때는 이렇게 내기도 한다. 부동산 개발업 할수 있다. OX, X 이렇게 내기도 한다. 개발업이 아니라 뭐? 개발 상담. 개발 상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개발업이 아닙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자,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수 있다. 이런 걸뭐 프랜차이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간판에 뭐 부동산 114뭐 이런 거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114라는 업체가 전국의 개공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홈페이지 광고 또뭐 정보도 제공해주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하임인점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그러한 부동산 114가 하는 그런 업종의 일을 그런 일을 법인인 개공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중개업은 아닌 거죠. 그런 일할수 있다. 근데 이제 4번이 특이한 데가 어디냐면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공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를 항상 초점으로 문제를 냅니다. 옛날에 익히긴 했지. 자, 중개 의뢰인 대상으로. OX. X지. 근데 여러분,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이 문장이 잘 어울려요?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잘 어울립니까? 아니, 중개 의뢰인이 찾아왔어. 사장님, 땅좀 팔아주세요. 개공이. 그거 안 잡아봐. 너에게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의뢰인이 중개업의 경영기법이 뭐가 궁금하냐고. 이렇게 옛날에 문제를 냈다가 사람들이 막 예? 비난했어. 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다고 출제위원. 아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이렇게 출제위원이 이제 소심해가지고 한쪽에 몇 년간 자숙했죠. 자숙하고 몇년 있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왔어. 이렇게 냈습니다.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 OX, X 이렇게 낸 거예요. 자,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미 등록한 개공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고. 그래서 사람이 박수 쳤어. 아, 너무 멋있다고. 아, 너무 멋있다고 박수 쳤어. 근데 얘가 우쭐해가지고 그다음 년도 이렇게 내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대상으로. 다 틀려. 다 틀립니다. 네. 시험보다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에 쭉 써드렸죠. 개공이 아닌 자 대상으로 들어가면 다 틀린다. 소공 들어가도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자, 4번은 거기가 중요하다. 5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주택의 분양 대행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양이라는 뜻은요. 분양이라는 뜻은 쪼개서 판다 이 말이에요. 새로 지어진 건물일 때, 새로 지어진 건물을 쪼개 팔때 우리가 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 신축 건물을 살때 분양 받는다고 얘기하죠. 분양을 받았고, 예, 그 다음 팔 때는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분양을 대행한다는 얘기는 갑이 지은 신축 건물을 너한테 맡겨서 네가 대신 분양해 주는 일을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위탁 매매 성격을 가져요. 그럼 분양 받는 사람들은요. 이 분양가만 치르면 되죠. 건물값만 내면 되는 거지. 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 없고 수수료는 갑으로부터만 이렇게 받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분양대행이라고 해서 중개와 다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대행 수수료가 되게 비쌉니다. 분양대행 하면은 한 보통 5% 정도 수수료를 받아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인데 뭐 1층을 분양했다. 1층에 몇평안 돼도 막 3억 5억씩 합니다. 5억짜리 분양시켰다고 2,500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엄청나요. 거의 복비의 거의 10배에 달해요. 개공들도 할수 있고 일반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축 건물 보면은 1층에 분양 사무실 보통 많이 들어 있잖아요. 다 중개 사무소 아니에요. 중개 사무소 아닙니다. 거기 직원들도 개공들이 아니에요. 공인 중개사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자들도 할수 있고 근처 개공들도 할수 있고 같이 서로 경쟁해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거 맞들이면 뭐 중개하겠습니까? 중개 복비 거의 100배인데, 10배인데. 상가 분양대행 할수 있다. 주택 분양대행 할수 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택지 분양대행, 또 토지 분양대행이라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매우 잘 나온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 할수 있다. 자, 여섯 번째는 거기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 업체 또는 이사 업체를 뭐 해주는 일? 소개해 주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수 있다. 핵심은 소개 알선이에요. 도배 업체 소개, 이사 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이런 걸 털리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법인인 개공은 도배업 운영할 수 있다. X.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X. 이렇게 직접 운영한다고 이게 자꾸 틀리게 나와요. 도배 이 사업체 소개 알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는 뭘 보셨다? 다섯 개. 처음에 공부하실 땐 이 다섯 개를 눈에 먼저 잘 익혀놔야 돼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X라고 써 있는 것들은 법인이 못하는 일들이니까 이게 그 밖에 못하는 일들. 이겁니다.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오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그 밖의 업무는 법인만 못하는 거지, 나머지 개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학습을 이따가 또 하실 거거든요. 네, 그게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누구만 못한다? 법인만 못하는 일이다. 자, 7번 갑니다. 네, 경공매.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그리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매라는 건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경매라고 불러요. 그럼 법원에서 하는 것만 경매라고 부르고, 경매는 일부러 좀 소개 좀 살짝 시켜드려야 돼요. 임의경매라는 게 있고 강제경매라는 게 있는데, 이 강제경매 먼저 말씀드리죠. A가 채권자고 B한테 채무자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차용증만 쓴 거예요. 차용증. 근데 B가 약속된 날짜까지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으면은 B 상대로 소송해야 되죠. 그러려면 소송해서 경매하려면 재산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아파트가 마침 있네. 여기 이제 법원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해 놔요. 빼돌릴까봐. 네. 법원에 내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원인 증서는 이거고. 가압류 등기가 되고 나서 비의 상대로 대여금 반환해 라고 소송해. 소송하면 판사님은 판결문 써주겠죠. 이 판결문은 갚아라 라는 판결문인 거지 현재 바로 경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물을 써주세요 라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써내야 돼요. 내가 승산 판결문 받았으니까 가압류원 이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문서 써달라는 거예요. 이 문서를 써주면 이 판결문하고 집행문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집행권원. 채무자 소유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매 신청서 쓰고 가압류와 부동산 등기부 첨부하고 집행권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루어지는 경매가 무슨 경매? 강제 경매라고 한다. 강제 경매. 근데 은행은 이런 짓 안 해요. 은행은 1순위 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죠. 차용증 같은 거 안 쓰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안 갚잖아요. 돈 안 갚으면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무슨 경매? 임의 경매라고 해. 임의 경매.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은 다 임의 경매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런 게 없으면, 담보물건이 없으면 강제 경매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경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를 다른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송 사건이다라고 불러요. 소송 사건.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보시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과 알선을 한다는 것은 입찰은 당신이 하고 나는 권리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이 매수 신청이라는 말과 입찰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하고? 매수 신청이라는 말하고 입찰하고는 같은 말이라고.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는 말은 입찰을 대리한다는 얘기죠. 입찰표가 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경매 입찰할 때 입찰표에다가 본인 아무개, 의뢰인이죠.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아무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쓰는 거 있고. 그러니까 입찰표에다가 본인 누구, 대리인 누구, 개공, 그 다음에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찰을 대리로 하는 거죠. 대리인으로 입찰해요. 입찰해서 1등 하면 본인이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개공은 이게 수수료를 받는 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를 할수 있는데, 자, 이 경매의 대리는 결국 이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는 얘기예요. 경매 대리는 소송 사건 대리. 근데 대한민국에서 소송 사건 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거지, 변호사가. 일반인들은 못하고. 그래서 원래 경매 대리는 개공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만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도 할수 있게 되었고, 2005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2006년부터.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가를 받고 경매 대리할 수 있는 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2006년에 이 경매 대리를 허용하면서 우리에게 조건부 허용을 했어, 조건부. 아, 지들 것, 니들 것도 아니면서 우리 변호사 건데 니들 것도 아니면서 하려고 그래. 아, 걱정돼. 우리가 대법원 규칙이란 걸 만들어 줄게. 대법원 규칙이라고 이 책의 맨 뒷부분 가서 우리가 배웁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수 있게 할게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지. 등록을 하면 이자는 뭐가 되고? 개공이 되고. 그다음 어디를 찾아가서? 지방법원. 지방법원 찾아가서 또 등록을 해. 등록을 하면 이자를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만. 이건 옵션이에요. 저 경매 대리하고 싶으면 거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안 하고 그냥 개공돼서 나머지만 하시면 되죠. 근데 증 따서 바로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건안 돼요. 이렇게 꼭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그래서 경매 대리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매는 대표적인 것이 국세, 지방세, 체납 같은 거 있을 때 국세청 지자체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이거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개 매각, 입찰로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7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지는데 자, 이걸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7번에 그 기억번을 보세요. 기억번. 7번에 기억번을 제가 써드렸는데 자, 경매 권리분석 알선. 두 번째, 경매 매수신청 대리. 세 번째, 공매 권리분석 알선. 네 번째,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게 네 개로 쪼개진다고, 이게. 네 개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니은. 이네 가지 중에서 뭘 하고 싶으면, 경매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이걸 하고 싶을 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 받아야만 이 일을 할수 있다. 오로지 경매 대리를 할 때만. 대법원 규칙 이 자리도 알아야 되고 국토부령 이러면 틀리는 거야. 대법원 규칙이라고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령 이러면 틀립니다. 법원에 등록해야 돼. 딴데 등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줄 친거네 군데가 딱 일치되어야 돼.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이렇게. 그래서 디귿번에 이제 읽어보시면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안 와도, 지방법원에 등록 안 해도 경매 분석 알선을 할수 있다. 공매 분석 알선도 해도 되고, 공매 매수 신청대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네 가지로 쪼갠 것 중에서 오로지 경매 대리를 하기 위해서만 별도로 등록한다.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셔요.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귿번에 세 줄을 써드렸죠. 예를 들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을 하려면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돼.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쪽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7가지 다 봤어. 7가지 다 봤고 법인인 개공이 할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노란색 이런 걸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수수료는 중개업 이외의 5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로 보수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위반시 제재, 법인인 개공이 7가지 외에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실수할 수 있는 임등치에서 겸업 위반 임등치 임겸업 이렇게 외워. 뭐라고요? 겸업 위반 임등치 임겸업.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138페이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이어갈 것입니다.